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휴마시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생각했던 언저리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까지는 조금 오지는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디테일을 한번 좀 보기 전에요, 저희 허브경래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깔끔하게 설명해 놨고요. 이게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에 댓글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 댓글 클릭을 하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먼저 하시고요, 주도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게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도주가 맞나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시장에서 중심이 됐던 섹터, 그 중심에서 중심이 되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단한 정보를 저희가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도움이 되죠. 무조건 됩니다. 자, 무료 체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남겨 놓으세요. 요청해 놓으세요. 저희가 다 챙겨 드릴 겁니다. 이런 결과물들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같이 매매해 보시면 됩니다. 자, 휴마시스가 여기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 지지, 양봉 이런 모습 기다렸는데 이 음봉으로 분위기가 좀 깨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밀릴 때 이 18,000원 이 언저리 구간에서 지지 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2만원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5일선이 좀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5일선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2만원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향후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5일선을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혹시 5일선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요 라인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그쵸? 그래갖고 우리가 2만원 정도로까지는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라인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면 2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5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음봉이 하나, 음봉이 둘,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또 다른 우리가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했던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살짝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가격대까지는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거나 조금 더 크게 반등이 나왔을 때 5일선의 이 드랍이, 5일선의 이 각이 이렇게 조금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슨하게 갔었으면은 충분히 2만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뭐 휴마시스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경영권 분쟁 이런 쪽이 있는데, 글쎄요, 코로나 관련해서 뭐 재유행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돌고 있어요. 그리고 확진자도 충분히 늘어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휴마시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상승했던 막 이 정도의 상승폭, 그 다음에 언제죠? 이때죠. 예, 7월 달에 보여줬던 요 정도 상승폭을, 이 정도 상승폭을 또 보여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요 단기간의 움직임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물론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빠르게 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정확하게 이 라인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와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충분히 요 저점과 이 18,000원 요 가격 밴드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이 영역에서는 1차적인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여기 라인, 요 매물대가 몰려있는 저점 라인,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5일선 요 부분이었는데, 5일선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여기랑은 이격을 조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 달리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내일 뭐 이런 식으로 5일선을 돌파하면서 2만선을 터치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혹시 내가 여기서 접근해서 여기서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정리하는 관점으로도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네, 저라면은 이렇게 조금 빠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접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홈페이지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주도주, 예, 저희가 드릴 거예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주도주를 알고 있는 것 또는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주도주 아닌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성공 확률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요청하셨던 모든 분들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예, 카톡 채널 추가하시고 주도주만 받고 그 종목으로만 매매해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료 체험과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하시면은 저희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24번이나 연속성을 갖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기, 50기, 100기, 1000기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꾸준하게 이런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회원님들 오셔서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고 이런 수익률 챙겨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쪽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 팀장님, 관리 팀장님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